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한 현대자동차 LF 소나타 2.0 스마트 등급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2014년 5월에 등록된 2015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58,000km 주행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성능기록부가 나와있는데요. 운전석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나머지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엔진 미션, 누유 상태는 제가 하체 점검을 해서 실제 영상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사고 이력을 조회해 봤습니다. 옆에 참고해 주시면 지금까지 차주가 한 번밖에 바뀌지 않은 1인 차주입니다. 그 한 번의 소유자 변경도 매매단지로 입고됐을 때 상품 이전된 이력 말고는 없습니다.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존손 피해가 없는 차량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내차 피해 한 건이 있고요. 57만 원이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본 차량의 총 구입 금액은요, 차값 1,290만원이고요, 이전비는 106만원 나왔습니다. 이전비와 차값만 주시면 차량을 바로 구입할 수 있고 기타 수수료나 그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 확인하는 영상을 보시고요, 구입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트 상태예요. 가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57,000km인데 보시면 이 물 작업을 한번 했어요. 이 워더펌프하고 지금 새로 바꿨거든요. 네, 새로 바꿨어요. 그리고 앞쪽에 펜 상태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물라인도 뭐 없네요. 네, 에어컨 되게 시원하겠네요. 지금 와, 네. 네, 미미 상태 좋고요. 네? 물 지금 네 정확하게 딱 양 맞고요. 워터프로 교환했으면 네, 다 정확하게 다 봤겠죠. 오, 안전율 좋습니다. 네, 네, 새거네요, 새거. 가른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브레이크 홀도 깨끗하고요. 네. 아직까지 충분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서 앞장에도 괜찮고요. 네. 지금 뒤쪽 잠바 커버 쪽에도 지금 유의되는 게 안 보여요. 네, 호스도 아직 말랑말랑하고요. 네. 네. 뭐 별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들어볼게요. 네. 네. 타이어 상태. 아, 좋네요. 쇼바 아직 안 찢었고요. 링크랑은 조금 이따 볼게요. 네. 브레이크 라이닝. 아, 라이닝 새 거예요. 와. 예. 라이닝 새 거예요. 전 라이닝은 새 거예요, 새 거. 아니. 다, 차를 다 수리하셨네. 차를 한번, 카버를 한번 뜯어볼까요? 네. 예. 자, 뜯을 게 많은 차량이네요. 자, 미션 상태 누유 하나 없고요. 네. 저 밸브바디 쪽에도 깨끗하고요. 네. 네. 올팬도 하나도 새는 게 없어요. 이게 올 교환하면 그쵸. 약간 흐르니까 여기 묻은 자국이고요. 팬 자체는 유의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쵸. 야, 등속 조인트 완전 신품이고요. 등속 조인트 교환했나요? 거의 부분을? 예, 거의 신품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맞네, 이거. 아, 요쪽은 교환을 했어요. 네. 운전 조색 쪽은 교환을 네. 했고 운전대 쪽은 아직 괜찮으니까 교환을 안 하셨고요. 네. 라이닝 완전 새 거고요. 오. 네. 아, 이게 이쪽에 한번 터졌구나. 그래서 그죠? 네. 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 네. 올 누유도 없고. 자. 뭐 물 누수도 없고. 사고만 봅시다. 저희. 사고는 자, 앞쪽에. 앞쪽에 전혀 여기는 없고요. 네. 깨끗하죠? 네. 자, 아, 무사고입니다. 오케이. 앞쪽은 무사고고요. 네. 네, 뭐, 차체 먹으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앞쪽에는요. 뒤쪽 가볼까요? 예, 네, 뒤쪽 가볼게요. 얘도 쇼바 아직 안 터졌고 괜찮고요. 네. 멤버 쪽에 아예 녹도 하나 없네요. 그렇죠. 예, 네. 하나도 없네요. 녹도 하나 없네요. 어. 네, 링크 이런 거 다 짱짱하겠고요. 네. 네. 이쪽에도 쇼바 깨끗합니다. 그렇죠? 네. 뒤에는 크게 볼 게 네. 없어요. 이거 뭐, 지 거 그대로네요. 다? 네, 지 거 그대로네요. 교환한 거 없고요. 그렇죠? 네. 차 사고 온 적도 없고, 차 깨끗합니다. 뒤 타이어는 좀 어떻습니까? 뒤 타이어,
예, 보시다시피 거의 한 80-90%. 아, 타이어는 거의 비슷하네. 네, 80-90%. 갈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2018년 23번째 주에 만들어진. 예. 타이어. 거의 뭐 새 거예요, 새 거. 예, 새 거, 새 거. 이 브레이크 패드는 어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은데, 애매해요. 갈아 넣기도 그렇고, 안 갈아 넣기도 그렇고. 자, 전체 점검 이걸로 끝! 네! 아주 깨끗해요, 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네. 한마디로 평가해서 어떻습니까? 뭐, 차주의 성격이 바로 나오는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이 차량은 라이닝부터 조그만한 소모품까지도 차주분께서 내일 팔 거라도 오늘 당장은 안전해야 된다. 그쵸. 차량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그런 뭐 생각을 가신 분 같아요. 뭐, 거의 뭐, 손을 안 댈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손을 대셨고요. 네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일도 안 갈아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자, 이번 LF 소나타 외판 부위부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외판에는 특별하게 찍히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은 없는데요. 바깥에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됐네요. 측면 부분도 뭐 특별하게 찍히거나 색깔이 변색된 부분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을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LED 등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문건이 트렁크에 실을 때 까지지 말라고 보호 필름까지 붙여놨네요. 자, 안쪽에는 네,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있죠. 타이어 수리하는 장치고요. 자, 가장 뒤쪽에 리어 패널부터 트렁크 플로어까지 교환이나 수리하는 흔적은 없고 이쪽에도 스판 용접 살아있고 실리콘도 자기 실리콘이 깔끔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트렁크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자, 침수 여부를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뒤쪽에는 디펜더 부분인데요. 디펜더 안쪽도 수리한 흔적이 없고요. 자, 가장 바닥 쪽에 보면 네, 가장 밑에 쪽에도 진흙이 묻어 있거나 물에 잠겼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측면 쪽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뭐 이 차량 외관 상태로 뭐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도 한번 볼게요. 자, 실내에 탔습니다. 실내에는 버튼 시동 스타트는 이미 제가 걸어두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놨고요. 자, 주행거리는 57,938km, 58,000km 다 돼가네요. 자, 나머지 옵션은 뭐 특별한 옵션 없는데 스마트 등급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센터 페시아부터 보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좀 특이한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죠. 요거는 에쿠스 기어봉인데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기어봉 교체를 해둔 것 같습니다. 자, 기어를 변속할 때는 한번 눌리셔서 이렇게 눌리셔서 R이나 D로 바꾸고요. 쭉 눌리셔서 위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P 버튼 돼 있죠. P를 눌리시면 네, 깜빡이가 작동이 됩니다. 원래는 이 옆에 부분이 혼인데요. 빵빵거리는 거 있죠. 근데 요거는 빼놓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돼 있고 원래 이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옵션이 낮기 때문에 이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자,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뷰, 네, 이렇게 LED 창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는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뒤쪽 가서 앞쪽 상태 한 번 더 볼게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뒤쪽에 탔습니다. 에어벤트 있고요. 밑에 쪽에는 12V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좌석 모습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주가 차량을 잘 아끼면서 잘 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A필러 쪽에는 약간 때가 있고 콕 찍힌 부분이 한 군데 있네요. 자, 그리고 가죽 시트가 약간 해져 있는 모습 보여지지만 그래도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네요. 자, 가죽 시트는 거의 새 차 가죽 시트랑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합니다. 운전석에 타지 않고 운전을 한 듯한 느낌인데 그럴 수는 없겠죠. 조수석도 마찬가지 가죽 시트는 모두 깔끔하고요. 네, 측면도 어두운 계열의 우드 그레인이 장착되어 있어서 무난하고 좀 노티나는 느낌 아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F 소나타 2.0 가솔린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7,000km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번 차량 옵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 LF 소나타 점검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영상을 잘 보시고 하체 상태랑 소모품 상태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LF 소나타랑 다르게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셨던 차량이고요. 구입하시더라도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격은 1,290만원, 취득세 106만원만 내시면 이번 차량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타 비용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반 체부장의 LF 소나타 판매 영상 이곳으로 마치고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